금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 오늘 경마의 정필봉입니다. 자, 2013년도 1월 5일 자 토요일 서울 경마 예상입니다. 어제는 자 필봉이가 부산 경마를 예상을 해드렸죠. 자, 오늘 이리와 서울 경마가 또 시작이 됐는데요. 부산 경마를 시청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부산 경마를 안 하고 서울 경마만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개사년 2013년도 개사년을 맞이해서 자, 팬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또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2013년도도 경마에서 대박이 나는 1년이 되시길 바라면서 자, 필봉이가 팬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2013년도도 자, 필봉이와 함께 한번 줄기차게 뛰어보자고요. 지난 2012년도 경주에서 필봉이가 마무리 경주 마지막 주였죠. 12월 5주차 경마 팬 여러분들에게 정말 팬 서비스를 기가 막히겠는데요. 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 연속 아주 대박, 말 그대로 대박이었습니다. 금요일은 제주 경마만 시행이 됐는데 자, 8개 경주 적중을 시켜드렸고요. 그 8개의 경주 적중을 시키는 가운데에는 승부경주 13.2배, 자 18.7배, 그리고 뭐 쌍복 한 방으로 때렸죠. 자, 천둥강대 태평대로 요거까지 적중을 하면서 많은 경주 적중을 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마지막 경주가 하이라이트였는데 자, 장타세계의 새벽행진 18.8배 복승식, 자 쌍승식은 무려 76.4배가 나왔던 그러한 경주였습니다. 자, 그리고 토요 경마에서 또 6개의 경주 적중이 나왔는데요. 자, 이 토요 경마에서도 고려 명장은 선행 가명에 한 바퀴 돌았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9.5배 또 쌍복 한 방으로 때려드렸고요. 신만이주의 가야 세상 30배였죠? 자, 승부 경주 복승식 19.8배 또 때려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랜트급의 프리딕트, 아, 이건 또 엑스파일 승부에서 18.7배 제대로 때려드렸던 토요일. 그래서 금요일 승리, 토요일 승리. 자, 마지막 일요 경마에서도 또 한 번 아주 대박 승리가 났는데요. 8경주부터 5개 경주 연속 적중 나왔죠? 12경주까지. 13경주가 마지막 승부처에서 좀 아쉬웠는데 자, 필모이가 누렸던 맛필들 3번, 10번 그냥 꽂혔으면 그거까지도 적중을 할 수 있었는데 하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그래 하지만 지난주 자 연말 경주에서 대박 승리를 만들어낸 만큼 자, 연초 경주 2013년도가 시작되는 자 오늘 1월 5일 토요일 서울 경마에서 또 한번 상승세를 이어가는 자 그러한 예상으로 팬 여러분과 함께 즐거움과 행복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모이가 준비한 승부 경주는요, 3경주, 6경주, 8경주, 11경주, 12경주 죄송합니다. 5개 경주를 선택을 했어요. 한 4개 경주만 선택하고 싶었는데 자 예상을 하다 보니까 한 7개 경주, 8개 경주, 승부 경주로 때리고 싶은 욕심이 나는 경주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5개 경주만 압축을 했는데 3경주, 8경주, 12경주는 B급 승부예요. 하지만 A급 승부가 있죠. 자, 6경주는 X파일입니다. 그리고 11경주는 A급 메인 승부로 준비를 해놓은 토요일이 되겠는데요. 14개의 경주, 자 토요일 서울 경마만 14개의 경주가 펼쳐지는데 혼전도는 상당히 높죠. 자, 그만큼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새해맞이 헤럴드 경제배 새해맞이 대상경주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자 오늘 토요 경마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1경주 국산 5군 1400m 마련 경주입니다. 요번 경주는 한 인기마필들이 한 4파전 정도로 압축이 가능한 경주인데요. 3번 초이스 캠프, 자 5번 해방둥이, 6번 새하누리, 그리고 8번 마이드림, 이렇게 4파전으로 압축이 되겠죠. 하지만 요번 경주에서는 이 5번 해방둥이를 필봉이는 세게 보지 않겠습니다. 물론 마필의 기본 능력만 놓고 본다라면 워낙 부진마 편성이기 때문에 해방둥이도 입상할 수 있는 찬스를 만난 것은 맞습니다만은 자, 조교 때 분위기는 해방둥이는 아닌 것 같아요. 즉 걸음이 쭉쭉 뻗어나오는 그런 맛이 없죠. 그리고 해방둥이는 요번 경주에 자 과연 어느 시점에 치고 올라올 수 있느냐, 이제 이게 관건인데 지구력 보강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라면 해방둥이는 자 이번 경주는 무조건 자르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또 먹을 것도 없는 마필이에요. 팔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 노림수를 줄 수 있는 마필은 6번 새하늘이 그리고 3번 초이스캠프 8번 마이드림 요 세 마리 마필은 노려야 되고 배당이 더 나온다면 바로 7번 봉암사에서 배당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 봉암사 가지고 작년 9월 22일 날 기억나시죠 팬 여러분? 봉암사를 가지고 쌍승식 복승식 삼복승식 복연승식 다 먹자 싹 들이먹었던 마필 봉암사인데 그날 이후에 5군 무대에 올라와서는 이렇다 할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다가 자 이번에 조교시킬 때 봉암사 걸음이 무지무지하게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만큼 가볍고 경쾌하고 부드럽게 나가는 이러한 모습이라면 7번 봉암사가 또 한 번 이를 낼 수 있는 최고 유지의 복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3번 6번 8번 3파전 구도 속에 7번 봉암사가 배당마필로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경주 국산 6군 1200m 마련 경주입니다. 검증이 필요한 신의 마필들 간의 경주 편성인데 이번 경주는 7번 썬데이 하이츠가 능력상 근소하게 앞설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죠. 또 보여주고 있는 능력만 놓고 봐도 7번 썬데이 하이츠가 선행 나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난 마필입니다. 자 뚜렷하게 선행마가 없는 편성에서 썬데이 하이츠가 선행을 가는 순간 얘는 그냥 한 바퀴 돌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후차권만 잘 찾으면 되는데 후차권에서도 2번 더블파티나 3번 빅터 센세이션 또는 8번 호스트캠프 또 이런 마필들이 아마 입상권 도전이 가능한 전력이라고 평가가 되는데 그래도 자 검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썬데이 하이츠는 뭐 충마로 인정을 하지만 후차권은 좀 잘 좀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마필의 컨디션이나 또 체중의 그 변화 꼼꼼하게 체크를 해가면서 한 번 더 압축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이번 2경주는 배팅 세게 할 수 있는 경주 아니죠? 자 1경주도 그렇습니다. 배팅 세게 할 수 있는 경주 아니고요. 2경주도 배팅 세게 할 수 있는 경주 아닙니다. 자 1경주와 2경주는 오늘 경마 총 14개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주의 흐름을 경주의 맥을 짚어나가는 경주를 선택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경주는 7번 썬데이 하이츠를 놓고 후차 찾는 경주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자 3경주 첫 번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3경주 국산 6군 1000m 경주입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중에서 3경주를 자 필보이가 승부경주를 선택을 했는데요. 신예마필들 간의 접전경주입니다.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자 이번 경주에서 꼭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필이 있기 때문에 승부경주로 선택을 했어요. 아마 당일날 현장에서도 11번 백탑이 머리팔일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겠죠. 물론 자 이번 경주도 백탑 필봉에도 인정을 합니다. 자 그만큼 또 준비가 잘 돼 있고요. 이 정도라면은 백탑은 승부는 불보듯 뻔하죠. 자 그런데 자, 이 백탁과 더불어서 동반 입상을 노려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마필이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경주예요. 나름대로 자, 이 12번 상구대로도 또 많은 인기 얻겠고요. 자, 2번 뭐 패러디 이런 마필들도 인기를 얻겠지만은 필봉이는 꼭 요번 경주에서만큼은 팬 여러분들에게 이 마필은 소개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데뷔전에 나서고 있는 마필이지만 배당에 상관없습니다. 배당이 몇 배가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한 방으로 단독 막권으로 찍어 먹기 자 들어갈 수 있는 3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방 찍어 먹기 3경주에서 한 5배만 나와줘도 6배만 나와줘도 축에 붙여서 백탑이라는 축에 붙여서 6배만 나와줘도 자 막권 3장만 들어가도요 후반부 경주까지 편안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왜 제대로 한번 걸리면 상황 끝나는 거거든요. 이번 3경주가 바로 그런 경주로 선택해 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지난주 연말 경주에서도 필봉이는 고려명장의 새벽종 자 토요일날 쌍복 단통막권으로 때려드렸는데요. 복승식은 7.6배 하지만 쌍승식은 19.5배가 나왔던 그러한 경주였고요. 자 또 10만2주의 가야세상 이것도 승부경주 주력 원풀막권으로 때리면서 자 30.1배 적중을 만들어드리지 않습니까? 물론 천둥강태의 태평대로 이것도 쌍복 원틀로 승부를 봐서 복승식은 비록 4.7배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쌍승식으로 11.3배를 먹었기 때문에 짭짤하게 먹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이번 3경주 또 한 번 복승식 쌍승식으로 한방 막권
때려서 자 팬 여러분과 함께 중반부 경주 중반부 경주 자 이어갈 수 있는 배팅 자금을 만드는 경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3경주는 필봉이와 함께 자 배팅 자금 만들어서 토요 경마를 편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경주로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4경주입니다. 자, 혼합 4군 1000m 마련 경주고요. 물론 데뷔전에 나서고 있는 마필도 몇 두 있습니다만은 자, 실전을 통해서 걸음이 서서히 늘고 있는 마필들이 있죠. 자, 그 중심에는 7번 그린 에너지 그리고 5번 럭키 디바 두 마리의 마필이 있고 여기에 또 게이트는 외곽으로 밀렸지만 자, 기본 능력을 지니고 있는 11번 완승 불패. 이렇게 해서 한 3마리의 마필이 자, 능력상 한 수 위를 점할 것 같고요. 선행이면 분명한 것은 더 뛰어줄 수 있는 마필이 있죠? 자, 9번 문학스피드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 500km가 넘는 동치 마필이기도 하고요. 자, 이번 경주는 이 9번 문학스피드가 선행을 나가는 순간 아마 이 선행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 좀 불안불안해지는데 자, 이 틈새를 파고들 수 있는 마필 바로 이 문학스피드보다 먼저 선행을 치고 내뺄 수 있는 마필 5번 럭키디바가 그나마 문학스피드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봅니다. 7번 그린에너지가 전개상으로는 가장 유리하죠. 선행을 가도 되고 선입으로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 7번 그린 에너지 요번 경주 때려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데 직전 경주는 경주거리 1200m 자, 적응하는 데 만족한 모습 속에 인기만 얻었지 승부가 없었던 마필 7번 그린 에너지 다시 한번 적정거리인 1000m에 도전한다. 자, 때려볼 만한 값어치가 있겠죠. 7번 그린 에너지를 놓고 야, 공략하는 4경주 5번 럭키 디바 11번 완승불패 그리고 9번 문학스피드까지 자 후차권은 좀 치열하게 접전 형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자 5경주는 혼합 4군 12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뭐 뚜렷하게 능력마가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능력상 우열은 드러나 있는 자 그런 경주라고 판단해야 되는데 자 능력상 한 수 위에 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과연 누가 있느냐 바로 6번 슈프링 갤러퍼 9번 서든 포춘 그리고 5번 쿠고 카페 자 여기에 뭐 4번 행운번쩍이나 또는 7번 성공 트렌드 이러한 마필들이 능력상 근소하게 앞서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죠. 하지만 이번 5경주는 무조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으로 짜여져 있다라는 점에서 자 이번 5경주도 필봉이가 사실은 승부로 때리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경주입니다. 그런데 참았죠. 왜냐 이번 경주에서 되는 마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인기를 얻고 있는 마필들이 조교가 좋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기를 얻고 있지 못하는 마필들이 조교가 좋았기 때문에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입니다. 하지만 자, 이번 5경주 아차 잘못하는 순간 999 마권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999 마필 한 마리 필봉이가 소개하겠습니다. 꼭 표시해 놓으시기 바라요. 자, 책에다가 꼭 표시해 놓으십시오. 오늘 12경주에 대상경주가 있습니다. 새해맞이 헤럴드배, 헤럴드 경제배 대상경주가 있죠. 자, 그 경주에 출전하고 있는 우승복이라는 마필과 병합을 시키면서 엄청나게 스피드와 탄력이 나와주고 있는 바로 2번 왕시라소니가 이번 경주는 최고 요주의 볼병이에요. 국산 마필입니다. 전병 출전하고 있죠. 원래는 이 왕시라소니가 육군마예요. 육군마필이 자 지금 점핑 출전하고 있는데 자 1200m 과연 될까? 라는 생각도 가져볼 만한 합니다만은 요번 경주에 우승복에게 전혀 밀리지 않는 이러한 걸음이 나온다면 자 왕시라손이 때려올 만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동안 꾹꾹 참고 자 버텨왔는데 이번에는 승부 타이밍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하나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5km의 감량까지 받았다? 재밌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번 경주는 터지면 2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2번 왕시라 손이 놓고 한번 999 엮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마필의 뭐 능력대로라면은 아마 5번, 6번, 7번, 9번, 4번, 4번, 4, 5, 6, 7, 9, 4, 5, 6, 7, 9 요쪽에서 승패가 갈릴 것으로 판단되고 또 10번 엘랜드까지도 입상권의 도전이 가능하다. 자, 한 6마리, 7마리, 1번 불꽃 태양까지 따진다면 한 8마리 정도가 자력 입상 가능한 이런 편성이기 때문에 자, 이번 5경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주 아닙니다. 자, 배당이 나오죠? 배당이 나올 수 있을 때 한번 노림수를 줄 만한 왕시라손이 자, 배당마필로 추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 두 번째 승부경주입니다. 엑스파일 승부 자 시작합니다. 자
육경주. 오늘의 두 번째 승부경주죠. 엑스파일 승부입니다. 무조건 배당으로 때린다. 중배당 나왔습니다. 그냥 배당이 아니라 중배당이 나왔죠. 이번 경주는요. 자, 노리고 있는 마필이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마필이 완전히 살아났죠. 그렇기 때문에 노림수를 줄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경주가 바로 이번 육경주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뚜렷하게 지금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이 없는 경주예요. 자, 마음 먹고 밀면 선행 가서 한 바퀴 돌죠. 선행 나가는 순간 얘는 그냥 왔다. 그냥 와 있다. 선행 가는 순간 그냥 와 있다. 꼬랑지만 찾으면 됩니다. 근데 꼬랑지도 서 있어요. 7번 베니윈, 1번 라이언펀치 인기마 아닙니까? 자, 인기마 필이 7번, 1번, 1번, 7번 반짝이로 빵 뚫릴 텐데 요런 경주에 자 머리 팔릴 수 있는 7번 베뉴인이 부러지면 라이언펀치에 붙이면 요거는 중배당 무조건 10배 넘는 겁니다. 10배가 뭐예요? 한 20배 나오겠죠? 20, 30배 나올 수 있습니다. 또 1번, 7번, 7번, 1번 두 마리가 부러지면 그때는 더 큰 배당이 나옵니다. 왜냐? 8번 프로비던스가 또 인기마기 때문에 요런 마필들에 붙여버리면 배당 기가 막히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요런 경주 필봉이가 가장 좋아하는 경주입니다. 왜? 데뷔한 이후에 제대로 된 승부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마필은 완전히 힘이 꽉 차있고 미쳐있다. 자, 때려볼 만한 값어치가 있겠죠? 지난주에 헬로 스나이퍼의 천년날에 복승식 41.2배입니다. A급 메인 승부로 자 이걸 때려드리면서 야풍을 잘라드리면서 때려드리는데요. 야풍이 부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필봉이는 야풍을 자르면서 천년나래를 놓고 때렸습니다. 이번에 이번 육경주도 자 7번 베뉴인 물론 조경호 최범현 기수의 직전 경주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팔리는 건 기정 사실이에요. 하지만 베뉴인 부러질 가능성이 있고요. 라이언 펀치 또한 부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때려볼 만한 값어치가 있겠죠. 선행 나가는 순간 얘는 그냥 와있다. 이미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필봉이가 이번 육경주에서 한 번 더 중배당 20배 이상 한번 때려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자, 필봉이와 함께 육경주는 항구라는 경주로 선택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7경주는 국산 육군 1800m 마령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또 충마가 없는 경주죠. 왜냐? 자, 기복이 워낙 심한 기복 마필들, 부진 마필들 간의 경주인데, 자, 국산 육군 1800m 장거리 레이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번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죠. 자, 1800에서도 그나마 능력상,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마필이 있는데 바로 4번 극동함대가 그 주인공이 아닌가 싶죠. 직전 경주에 머리 팔렸던 극동함대 사착에 머물고 말았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뭐 준비가 그만큼 또 잘 돼 있다는 점에서 4번 극동함대 노림수를 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이 극동함대와 더불어서 지금 입상권을 형성할 수 있는 6번 드림카 직진경주의 드림카 1800m 입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4번 6번 많이 팔릴 것 같아요. 10번 나이스뷰 조경호 기수니까 팔리겠죠. 자, 이 조경호라는 네임밸류로 인해서 10번 나이스뷰 많이 팔립니다. 잘라드릴게요. 10번 나이스뷰가 물론 경마는 절대가 없죠. 안되는 건 아니에요. 자, 조경호 기수 마음먹고 저 정말 그림같이 타준다면 나이스뷰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이스뷰는 한계가 있죠. 한계 거리가 있는데 바로 요 마필은 1300 이하 1400 이하 1400까지는 봐줄만 합니다. 하지만 1400이 넘어가면 나이스뷰는 봐주기가 정말 어려운 마필입니다. 조경호이기 때문에 팔릴 거예요. 자, 정필봉이의 대박 오늘 경마를 보고 계시는 분들 나이스뷰 세게 보지 마세요. 오히려 세게 봐줄 수 있는 마필은 극동함대의 드림카 그리고 자 이번 경주 배당이 나오면 바로 1번 월촌대사 쪽에서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자 월촌대사도 1800m 처음으로 도전장을 던지고 있죠. 하지만 이번에는 지구력을 보강시켜가면서 그만큼 준비가 기가 막히게 되어있는 마필입니다. 훈련만큼은 짱이에요. 그래서 1번 월촌대사를 배당 마필로 추천을 드려보는 7경주가 되겠고요. 자, 8경주 세 번째 승부경주입니다. 자, 8경주 세 번째 승부입니다. 국산 5군 1200m 경주죠. 이번 경주는 인기마 필들이 있는 자 인기마가 숨어있는 그러한 경주 편성인데 분명한 것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마필이 9번 창천
그리고 5번 루디캔터, 여기에 7번 허리케인 점프나 11번 남산축제, 이러한 마필들이 아마 인기마필로 둔갑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인기마필 중에 불안한 인기마가 있죠. 완전히 조교 때 마탱이가 갔는데 인기마입니다. 편성 기가 막혀요. 이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려 먹어야 되겠죠. 자, 때려 먹을 때 그냥 때려 먹느냐, 배당으로 때려 먹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인기마, 불안한 인기마 자릅니다. 7번 허리케인 점프 10원짜리 하나 투자하지 않고요. 11번 남산 축제, 얘 또한 10원짜리 하나 투자하지 않습니다. 자, 7번 허리케인 점프나 11번 남산 축제, 분명한 것은 엄청나게 많은 바람이 불어요. 자, 잘라내고요. 이번 경주 노림수를 줄 만한 그러한 마필들이 있는데, 자, 조교 때는 완전히 와 있죠. 상승세의 걸음이 아주 두드러져 있는, 자, 이러한 마필을 놓고 아 때리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또 한번 배당을 노려볼 만한 값어치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9번 창천, 5번 루비캔터, 요 두 마리의 마필에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세력, 자, 분명한 것은 숨어 있다. 분명한 것은 이번 경주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 그러면 때려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8경주 필봉이가 또 한번 승부경주로 선택을 했는데, 자, 지난주에도 물론 복병 마필이었던 일천미마 세일군, 요 두 마리의 마필을 때려드리면서 승부경주, 자, 적중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세일군이 머리치고 들어오면서 쌍승식 18.7배, 복승식은 11.4배가 나왔습니다. 물론 복병마필이었던 일천비마를 강력하게 세일꾼이라는 마필에 붙여서 필봉이가 때려드렸기 때문에, 자, 이것도 아주 재미있고 맛있게 먹었던 경주 아니었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한 인기마인 7번과 11번을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자, 이번 경주는 무조건 노리고 있는 복병을 가지고, 자, 인기마필인 9번 창천과 5번 루비캔터에 붙여서 배당으로, 그것도 중배당으로 때려먹는 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이번 8경주에서 또 한번 항구를 할 수 있는 찬스가 왔죠? 자, 3경주 찍어먹기 한방, 그리고 6경주 X파일 승부에서 중배당 이상, 20배 이상, 자, 배당으로 한방, 그리고 이번 8경주에서 또 한번 중배당으로, 자, 불안한 인기마 자르고 또 한번 승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승부경주 요 3개만 먹어도 오늘은 상황이 끝나는 겁니다. 자, 앞으로 남아있는 승부경주 안 해도 돼요. 후반부 경주 안 해도 됩니다. 자, 이번 8경주에서 상황 한번 내보시길 바랍니다. 네, 9경주는 국산 5분 1300m 경주입니다. 자, 요번 경주도 만만치가 않죠. 지금 복승률 100%를 이어가고 있는 1번 대웅이 아주 강축으로 팔립니다. 자, 1번 대웅은 순발력도 상당히 좋은 반면에 뒤가 무지무지하게 좋은 마필이에요. 1번 대웅 같은 마필은 앞으로 경주거리가 늘면 늘수록 더 많이 뛰어줄 수 있는, 자, 그런 능력을 지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게이트까지 좋죠? 선행 나갈 수 있는 찬스인데, 자, 직전 경주에도 선행을 나가서 장산권매를 아주 여유있게 제압을 하면서, 자, 육마신차 우승을 거머쥐었던 대웅, 이번에 웬만하면 또 왔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편성이 너무나 약합니다. 자, 이 정도 편성에서 못 들으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대웅 놓고 때리는 게 맞고요. 자, 승군전에 관계없이 1번 대웅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후차권에서도, 자, 지금 상태 좋은 마필들이 많습니다. 자, 3번 과천비상, 요 마필도 상태가 좋죠. 최근에 상승세에 있는 마필인데 꾸준히 자기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자, 걸음이 계속해서 지금 변화가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3번 과천비상도 입상권 한자리는 충분히 차지해줄 수가 있고요. 여기에 또 5번 베스트롱이나 7번 톱기어, 특히 7번 톱기어가 아마 인기 한 5-6위권으로 밀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요번에는 놔주는데요. 스피드가 무지무지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드가 없었던 마필이에요. 스타트 능력에 비해서 스피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이 마필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 못하다가 이번에는 스피드가 살아나면서 상당히 치고 나가는 맛이 깔끔하고 경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 토끼와 같은 마필이 아마 이번 경주에 하만식 기수가 마음먹고 때리면 선행도 제압할 수 있다. 선행까지 제압이 된다면 토끼와 꼭 노림수 줄 만한 가치가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 토끼어, 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배당이 나온다라면 8번 레저렉션이나 아니면 4번 우주강국 쪽에서 배당이 나올 것 같아요. 이 4번 우주강국은 뭐 조교 때는 상당히 상태가 좋습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완전 풀빵이죠. 자, 조기 때만큼만 걸음이 나아주면 좋은데 실전에 들어오면은 마필이 겁이 많은 건지 아니면 꼬장기가 좀 있는 건지 실전에서는 걸음이 안 나와요. 하지만 조교를 시킬 때 모습은 우주강국은 항상 좋았죠. 자, 8번 레저렉션도 이번 경주는 배당마로서 손색이 없어 보이는 자 그러한 마필인데 이 레저렉션을 신대전 기수가 연일 끌고 다니면서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시행을 했어요. 자, 컨디션이 상당히 많이 지금 올라와 있죠. 그렇다면 한번 때려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물론 직전 경주는 출주 공백이 좀 있었던 그러한 마필인데 자 이번에 7주 만에 나오지만 정상적인 출전 주기를 맞이한 레저렉션은 최고 유주의 복병으로서 배당마로서의 한자리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결과적으로는 1번 대웅, 3번 과천비상, 7번 토끼어. 자, 3파전으로도 압축이 가능하지만 자 터지면 8번 레저렉션이나 4번 우주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구경주. 자, 국산 5군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10경주는 혼합 3군 1400m 별전 경주입니다. 자, 인기 마필들이 있죠? 능력마가 있습니다. 즉, 능력마 접전 경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0번 냉산 호랑이, 자, 여기에 9번 빛의 왕자, 자, 7번 연두, 그리고 요 세 마리 싸움 속에, 자, 또, 역습을 가해볼 수 있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는데, 아마, 감량 이점을 안고 출전하고 있는 3번 인천 쓰나미가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직전 경주에 필봉이는 인천 쓰나미 잘라드렸죠? 왠지 2%가 부족한 모습입니다. 잘라드렸던 마필 인천 쓰나미 이번에 아직까지도 마필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1400에 대한 1400을 위한 그러한 조교 패턴으로 만들어지지가 않았다는 얘기죠. 자, 인천 쓰나미가 편하게 선행을 갈 수 있으면 좋은데요. 선행을 못 갑니다. 자, 그렇다면 중위권 추입으로 승부를 해야 되겠죠. 자, 중위권 추입으로 승부를 하기 위해서는 만들어야 되는데 덜 만들어졌습니다. 인천 쓰나미 자르고요. 또 2번 레이징 팀, 물론 조인공 기수의 2번 게이트, 또 기본적인 사이즈, 기본 능력이 있기 때문에 2번 레이징 팀 팔릴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필봉이는 2번 레이징 팀도 이번 경주 안 봅니다. 오히려 자 7번 연두, 여기에 10번 맹산노랑이, 9번 빛의 왕자 요 세 마리 싸움 속에 자 한번 한 발을 노려볼 수 있는 자 역습을 가해볼 수 있는 마필이 과연 누가 있느냐. 8번 라이트 이어엠이나 5번 AP 플러스 이러한 마필들이 자 지금 때려볼 준비가 끝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8번 라이트 이어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필이 완전히 지금 뒤집어졌어요. 직전 경주에 뛰었던 거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직전 경주는요 자 그냥 예행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필이 지금 상태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바로 배당과 직결될 수 있는 쏴먹을 수 있는 자 이런 마필이 아닌가 싶어지는데 49조 지용철 마방의 주특기가 있죠. 마필의 능력보다는 마필을 만들어가는 과정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은 그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는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마필들이 한번 정점을 찍고 올랐으면 그때는 한참 가죠. 그리고 다시 내리막을 탈 때 타더라도 자 이번에 라이트 이어엠 상태가 너무너무 좋아져 있다. 자 삼복승식 한번 노려볼 만한 배당마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11경주 오늘의 네 번째 승부처 자 메인 승부경주로 모십니다. 네 11경주입니다. 자 네 번째 승부경주 오늘의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 A급 메인 승부입니다. 국산 4군 1300m 별정 경주인데요. 지금 12수의 마필이 출전하고 있지만 이번 경주 아차 잘못하면 아주 크게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자 그러한 경주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열한 난타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자 인기마도 있는 경주고요. 또 덜 팔리고 있는 마필도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붙어볼 만한 값어치가 있겠죠.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 필봉이가 지금 쪼이고 있는 시드카드는 결코 팔리는 마필이 아니죠.
아마 인기 한 7, 8위권은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인기 7, 8위권에 있는 마필이 입상에 성공을 해주는 순간, 더군다나 머리까지 쳐주는 순간 무조건 상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머리까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 후차권만 들어와도, 2차권까지만 들어와줘도 요거는 복승식 배당 기본 30배는 그냥 후딱 넘어가죠. 30배가 뭐예요? 많게는 한 4, 50배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그러한 경주가 이번 메인 A급 승부인데, 지난주 연말 경주에서도 필봉이가, 자, 부산 야풍이 강추로 나왔던 경주예요. 야풍이 엄청나게 세게 팔렸었죠. 근데 필봉이는 야풍 부러질 가능성이 있다. 자, 이번에 3짝 승문에 걸려 있었고 또 늦취입할 요지가 있다. 그래서 야풍을 자르고 승부입니다. 야풍 잘랐죠? 천년단에 놨죠? 자, 배당은 41.2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 A급 메인 승부에서도 또 한 번 때려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데, 그렇다면 축에 붙여서도 요 무조건 30배는 그냥 기본으로 나올 것 같아요. 자, 축이 부러지면 그때는 5, 60배 그냥 넘어가겠죠? 이번 11경주 무조건 터졌습니다. 왜냐? 조교 때 완전히 미쳐있는데, 조교 때 장난이 아닌데 안 팔립니다. 노려야죠. 필봉이가 좋아하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자, 일반 B급 승부경주는 중배당 10배짜리 또는 찍어먹기 같은 거 그냥 이렇게 가볍게 승부할 수 있는 경주로 들어가지만, A급 메인 승부나 엑스파일 승부는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 아니에요? 자, 필봉이의 엑스파일 승부의 슬로건이 뭡니까? 스쳐도 사망이다. A급 메인 승부 제대로 맞으면 홈런, 그죠? 자, 지난주에도 제대로 맞아서 홈런 나온 거 아닙니까? 이번에 또 한 번 제대로 한 방 걸리면 홈런이에요. 자, 이번 11경주 기대하십시오. 필봉이가 이미 준비 다 끝내놨고요. 또 준비가 끝나 있는 만큼 팬 여러분들과 함께 멋있게 태구라, 아주 그냥 상황을 내는 태구라를 만들어드리는, 자, 11경주 A급 메인 승부로 준비해놨습니다. 많은 사랑과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11경주는 필봉이와 함께 항구를 하십시오. 화이팅 하겠습니다. 아, 12경주 마지막 승부입니다. 새해맞이 기념 헤럴드 경제배 대상 경주예요. 요번 경주, 자, 지금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마필들이 있죠. 인기 마필들 중에서는 물론 12번 야오필승 또는 13번 내장산, 자, 이게 9번 글로벌 퓨전, 뭐 11번 샌드짱, 5번 돌풍질주, 많은 마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능력마 혼전 경주예요. 자, 여기서 자를 수 있는 놈들을 싹 잘라내고 노려야 되는데, 지금 뭐 강축으로 팔릴 수 있는 마필들, 인기를 엄청나게 얻을 수 있는 마필들 충만을 놓고 때리지 않습니다. 자, 대상 경주는 다 가는 겁니다. 이거는 2013년도에 명예가 걸려있는 경주거든요. 우승 상금이 1억 800만 원이에요. 안 갈 이유가 없죠. 1번 뉴엔드베스트부터 13번 내장산까지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다 가는데, 자, 이번에 다 가기 위해서 마방이 각 마방에서도 준비들을 열심히 해왔죠. 승부를 하기 위한 그런 포석이 깔려있는 이러한 모습이었는데, 자, 완전히 이번에 무조건 머리 놓고 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상태가 너무너무 좋아요. 더 이상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다. 불안하기는 사실 13번 내장산이 제일 불안하고 12번 야오필승도 사실은 좀 불안합니다. 그러면 요번 경주 또 한번 중배당 나올 수 있겠죠? 자, 중배당이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바로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주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필봉이는, 자, 이번 12경주에 대상경주에 얼만큼 필봉이가 강한가를, 또 얼만큼 대상경주를 정확하게 맥을 짓고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지 팬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저와 함께 해주신 많은 팬 여러분들은 대상경주의 필봉이가 얼만큼 강한지 알고 계세요. 자, 12경주 새해맞이 기념 헤럴드배 대상경주입니다. 새해맞이 기념 마지막 승부경주 필봉이와 함께 항구를 하십시오. 멋있게 적중해 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사랑과 성원 부탁드리는 12경주였습니다. 자, 13경주는 국산 3군 1700m 핸디캡 방식으로 펼쳐지는데요. 자, 요번 경주도 또 인기마 접종 구도인데, 야, 요번에도 또 승부로 때리고 싶어요. 이번 13경주도 사실은 승부로 때리고 싶습니다.
노리고 있는 마필이 있죠. 이번에 그냥 무조건 왔습니다. 빌봉이 볼 때는요 그냥 왔어요. 12번 브레이브 마하가 엄청나게 많은 인기 얻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빌봉이는 12번 브레이브 마하 세게 보지 않습니다. 이번 경주 정말 세게 볼 수 있는 마필은요 10번이에요 총알공주. 얘는 그냥 왔어요. 10번 총알공주는 그냥 왔다. 제가 자신있게 정필봉의 이름을 걸고 조교를 보면서 총알공주는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걸음이 좀 무거웠었는데 이 총알공주가요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선행을 나가면 더 뛰는 마필인데 자 지난 11월 10일 경주에서는 늦발을 했죠. 선행이 아닙니다. 늦발을 해서 후비권에서 날라와서 자 2착 그리고 직전 경주는 또 선행을 나가보려고 밀었는데 이거는 가는 조식이 아니죠. 선행을 나간 걸 잡고 땡겨서 뒤로 빠졌다가 다시 끌렸다가 다시 땡기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5차권에 갖다 놓은 말이 바로 총알공주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직전 경주는 총알공주는 승부가 없었던 마필입니다. 안 갔어요. 그리고 11월 10일 경주는 이빨 때리고 왔고요. 이번에 총알공주는 또 왔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왜냐? 마필 상태가 직전 경주보다 더더욱 한 단계는 더 올라서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총알공주는 무조건 우리는 놓고 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물론 12번 브레이브 마하를 세게 보고 있다라면은 뭐 노리고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만은 이번 경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마필들이 있죠. 바로 6번 라이트닝 이글 승군전입니다만 상관없어요. 자 상태 좋고요. 또 5번 톱 스페셜 상태 너무 좋습니다. 자 9번 사일런트 준 조교 때 모습을 봐서는 분명히 와야 되는데 실전에서 또 한 발이 부족하죠. 직전 경주도 비인기마였습니다. 필봉이는 사일런트 준까지도 추천을 드렸어요. 물론 골드진의 브레이브 마하 한 방으로 때려드렸던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골드진의 브레이브 마하가 마지막 경주 아닙니까? 한 방으로 때려드리면서 그때 당시의 배당이 복승식 배당이 16배 상승식은 26배가 나왔잖아요. 자, 어틀마권이었습니다. 깔끔하게 한방마권 12월 9일날 그게 바로 브레이브 마인데 그때 당시에 브레이브 마가 간다고 소스가 얼마나 돌았는지 한 배당 40배 나와야 될 배당이 16배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번에는 브레이브 마가 직전만큼 상태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브레이브 마를 세게 보는 게 아니라 사일런트 준 요 마필을 세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총알공주 사일런트 준 거기에 6번 라이트닝 이글 5번 톱스페셜 이러한 마필들을 가지고 항구를 하는 경주 13경주로 선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경주죠. 14경주 국산 4군 1400m 자 별전 경주입니다. 요번 경주도 재밌는 마필들이 많은데 뭐 마필의 능력만 놓고 보면은 자 엇비슷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능력마 혼전경주 맞습니다. 자 4번 퍼펙트 특급 1번 메이커밴 두 마리의 마필이 상당히 많은 인기 없겠죠. 여기에 최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11번 캐나코까지도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필들보다 조교 때 정말 걸음이 예사롭지 않게 터져나오고 있는 마필들이 있는데 바로 3번 시크릿 포켓 5번 흥덕사지 또 2번 포티파이 이런 마필들이 지금 상태가 너무 좋아요. 자 상태가 좋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또 때려볼 준비가 끝나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2번 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조교 강도를 상당히 올렸습니다. 조교 강도를 좀 강하게 강도를 올려가면서 자 마필을 조율을 하는데 마필이 지금 살아나고 있죠? 완벽하게 살아난 것은 아닙니다. 살아나고 있어요. 자 지금 무슨 얘기냐. 포티파이는 걸음이 점점 늘고 있다. 컨디션이 호전돼가고 있다. 그러면 완벽하게 컨디션이 살아나면서 걸음이 완벽하게 터지면 그때는 배당으로 싸먹겠죠. 자 준비 단계예요. 2번 포티파이. 그래서 요런 마필들은 꼭 체크해 놓으셨다가 오늘이 아니더라도 다음번 경주 때 나왔을 때 포티파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만큼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싸먹기 위해서 준비 과정에 들어갔는데 마필이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2번 포티파이는 최고 요주의 복병이다. 5번 흥덕사지도 걸음이 예사롭지 않게 나오고 있죠.
자, 직전 경주는 요마필이 휴양 공백을 거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실전에서 승부를 세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조교도 그냥 대충대충 했죠. 이번에는 제대로 된 조교를 시켰고요. 또 조교 자체가 승부조교로 일관을 해왔다. 자, 5번 흥덕사지. 요마필도 배당마필입니다. 요마필까지도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면서 4번 퍼펙트 특급, 자 여기에 1번 메이커밴, 그리고 3번 시크릿 포켓. 자, 세 마리 마필로 자 압축을 해보고 싶고요. 11번 캐나코. 자, 이 마필이 또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리면서 전개가 안 좋은데 아마 외곽을 돌다 보면은 자 11번 캐나코 부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위험 요소가 있는 마필은 안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인기마일 경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11번 캐나코는 잘라내면서 1번, 3번 거기에 4번 더 지면 2번과 5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4경주까지의 모든 예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년도 개사년 1월 5일 자 서울 경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좋은 거 아닙니까? 첫 단추를 잘 꼈을 때 온 맵시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경마도 마찬가지죠. 1월 첫째 주 서울 경마에서 승리를 하면 그만큼 깔끔하게 1년 농사를 멋있게 승리로 이어가면서 자 마무리 질 수가 있다는 점에 자 필승 화이팅 외치면서 필봉이는 오늘만큼은 토요 경마 무조건 이긴다. 자, 필봉이와 함께 승리의 토요일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일요일 경마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